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할건 뭐냐면, 지금 칠판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 잊어버렸을,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네 번에 걸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에 대한 거 말고도 단어를 외우는 방법, 또 내신 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확장돼서 실전에 영어 이제 독해하는 적용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잘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할 테니까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할게 많아요. 자, 봅시다. 싸그리 외워야 됩니다. 자, 갑니다. 먼저 영어를 가장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어들을 우리가 나눌 때 8개의 품사 나눕니다. 그런데 자, 이걸 영어로 한다면 뭐라고 쓰냐면 world class 아니면 parts of speech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알아야 돼. 우리말로 영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한자기 때문에 다 힘들어. 이게 다 한자야, 그지?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팔품사라든가 문장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알지, 그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해.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야. 루트를 모르고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야? 그래, 로그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뭐야? 이거 알아야 돼. 수학에서 이게 기본인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게 영어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단어 말고도 단어를 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거부터 해야 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안 배운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리고 어느 선생님의 동영상을 인터넷 강의를 보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 품사라는 게 우리말로 뭐냐? 이렇게 기억합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해서 외워야 돼. 자, 품사란 말이 어려워. 이렇게 기억합니다. 워드 플러스 뭐냐면 단어의 종류야. 다시 말하면 영어 단어는 총몇 가지 나눌 수 있다? 8개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다 따로 쓰겠습니다. 자, 아, 공간이 없네. 자, 이쪽에 쓸게요. 자, 단어, vocabulary, 어휘라고 하는 여기에 잠깐 개념을 잠깐 더 보면 잘 보세요.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해. 자, 8개를 외웠어. 그러면 단어의 종류가 영어는 무조건 8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8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단어의 종류를 8개를 나눴는데 얘가 문장에서 쓰이는 거, 이게 문장 성분이야. 다시, 단어의 종류면 문장 성분은 뭐냐면 단어의 쓰임이야.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문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문장의 쓰임. 그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한자야. 자, 다시 정리하면 8개의 단어 종류가 있는데 문장 안에 들어가면 쓰임이 있는데 몇 가지야? 네 가지야.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 중에서도 얘는 주요소라 그래. 즉, 문장 성분 중에는 얘 말고도 많은데, 문장 성분의 주요 문장 성분이야. 자, 얘 말고도 이따 밑에서 하겠지만 수식하는 말, 연결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있어. 또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다시, 나중에 일단 주요 성분. 우리가 주요소다, 주성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단어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중요한 걸로 쓰이기도 하고 덜 중요한 걸로 쓰이기도 해. 자, 이말 중요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울 때 잘못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치사구는 생략할 수 있다. 들어봤지? 그지? 이렇게 배우니까 문제야. 생략할 수 있는 것뿐이야.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럼 영어엔 전치사가 재성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여러분이 들었던 거를 다시 포맷을 다시 하고 다시 들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8개의 단어가 종류가 있는데 무서운 게 영어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말은 한글은 한국어는 학교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니? 명사야. 그지? 다른 품사가 있어? 없어요. 우리말은 정해지면 끝이야. 죽을 때까지 학교는 명사야. 그런데 영어에서는 스쿨이란 뜻이 명사인데 여러분이 알고 무슨 뜻이 있어? 학교란 뜻이 있어. 근데 또 어떤 뜻이 있어? 자, 이거야. 영어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만이 아니야.
전혀 다른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 물고기 때란 뜻이 있어.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한다는 이거야. 거의 모든 단어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단어가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시중에 보면 뭐 광고 많이 하잖아. 뭐 그림 보고 이렇게 외우고 뭐 연상 암기하고 뇌색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지? 그게 왜 사기꾼이냐면 그렇게 공부하면 왜 안 되냐면 이래서 그래. 왜? 그럼 단어마다 뜻이 네 개면 그 네 개 그림을 다 외울 거야? 말도 안 돼 소리라고.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이래. 다시.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뜻이 하나가 아니다. 영어는.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뜻만 하나가 아니라 품사도 달라. 예를 들어서 자, 우리말로 우유 그랬어. 품사 뭐야? 명사야. 뜻이 뭐야? 우유야. 그런데 영어에서 밀크 그러면 뜻이 뭐야? 우리말 뭐야? 명사로? 우유야. 근데 얘는 동사로 뜻이 있어. 뭐야? 우유를 뭐 하는 걸까? 짜다란 뜻이다. 이래서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걸 안 배워서 그래. 이 중에 반 이상은 아, 그냥 외우라고만 했지. 아, 영어가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이제 문장 성분에 가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단어를 내가 알려줬지. 단어짝에 적어놓고 사실은 단어를 책상 아래 외울 때는 쓰면서 외우고 그 쓰면서 외운 것들을 단어장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아니면 영어를 취미로 해. 그러면 안 그래도 돼. 근데 우리는 전쟁이고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시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돼.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는 책상 앉아서 여러 번 쓰고 속으로 읽고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책상에 쓰면서 속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다시 자 쓰면서 입으로 속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인데 이 의미를 우유 마시다 아니 뭐였어? 우유 밀크 우유 이게 아니라 이게 밀크란 단어가 이 내가 외웠던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야. 엄청 중요해.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많을 거야. 다시 단어를 외울 때는 milk, 우유 이렇게가 아니라 milk를 외우면서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뜻으로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 그래야 milk가 우유인지 우유를 짜다인지 외울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야 오래 기억이다. 그럼 벌써 이것만 들어도 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단어를 몰라. 내가 단어 외우는 방법을 얘기해줬지만 단어를 모를 때 어떻게 외우느냐? 밑에 있는 뜻 보고 뒤에 해설지 보고 절대 안 돼. 반드시 단어는 이 단어를 외울 때는 뭘 가지고? 사전을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습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지금 얘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다 들어야 될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적응이 안 됐는데 적응이 다 되면 자 얇은 사전을 다 가지고 다니게 할 거야. 반드시 사전을 가지고 외워야 돼. 왜?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고 품사가 여러 가지니까. 다시 하나의 단어가 뜻도 여러 가지고 품사가 여러 가지니까. 됐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종류로 쓰이는 거야. 됐지? 외웁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noun. 사전 다 외우세요. 명사, pronoun, verb, adjective, adverb, conjunction, preposition, exclamation. 감탄사는 안 해도 되니까 이 약어까지 다 외워야 돼. 그 단어를 딱 보고 여러분 단어짝에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사전은 당연히 있고 그지? 추가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발음기호로 보고 발음기호대로 속으로 읽으면서 외워야 기억이 오래 남아. 우리나라 사람 힘든 게 뭐냐면 눈으로는 알아. 근데 읽을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농구를 할 때 오른손은 드리블 하는데 왼손으로는 드리블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네. 오른손 열심히 하면 농구를 잘하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겠지. 중요한 말이야. 단어를 외울 때 뜻도 여러 가지고 품사도 여러 가지지만 발음기호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발음기호가 다 외워서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읽을 줄 알아야 돼. 시간이 걸려. 그래서 영어는 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언어야. 외우고 원래 그래. 이로보다 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한 말이, 여러분이 문과건 이과건 예체능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어떤 영어 시험을 보관해, 특히 사회에 가면 여러분 스펙이다 그래서 뭐 영어 공인 영어 성적표를 내게 해. 그지? 대학교 갈 때 우리가 필요하지만 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서 영어를 하나도 쓸 일이 없어. 근데 영어 성적표를 내라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영어를 전혀 쓸 일이 없는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뽑아. 왜 그럴 것 같아? 영어를 하나 쓸 일이 없어. 영업사원이야. 학자는 왜 그럴까? 모르겠지.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꾸준히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먼저 꼼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게 영어 성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외국에 살다 온 경우는 다르겠지. 이해돼? 어. 자, 영어가 당연히 공인영어고 전 세계 공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어. 자,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단어장에 쓸 때 그 단어 앞에 반드시 뭘 써야 돼? 이거 품사 써야 돼. 아, 형용사론 이 뜻이구나. 명사론 이 뜻이구나. 그걸 써야 돼. 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단어들이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또 여기 써야 될 게 문장에는, 문장의 성분에는, 문장 안에 쓰인 것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요소인 주요소와 중요하진 종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자, 종자를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문, 두 개의 주어동사 있는 문장에서 주절, 종속절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지. 그때 주가 주인, 종이 우리가 머슴 종, 그 종자야. 따를 종자. 똑같은 거야. 즉 주인이 되는 중요한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고 수식어, 연결어든 것 같은, 연결해주는 말 같은 덜 중요한 성분이 쓰이는 거야. 성분 아까 했지? 단어가 쓰이는 게. 그러면 왜 이게 더 중요하냐? 우리가 그 문장을 읽을 때라든가 들을 때 얘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주요소야. 얘는 우리가 쓸 때, 읽을 때 그 의미를 잘 몰라도 대부분, 100%는 아니야. 100% 알려면 다 알아야지. 몰라도 자, 알 수 있는. 수식어나 연결어는 잘 몰라도 그 의미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주요소만 봐도 알 수 있어. 하지만 정확히 하려면 수식어나 연결어를 잘해야 돼. 특히 여러분은 수식어와 연결어를 아주 잘해야 돼. 이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운 영어들이 사실은 다 틀려. 주어동사 목적어만 열심히 찾지. 여러분 처음 배울 때 문법 배울 때 안 돼. 다 해야 돼. 영어에서 여러분이 특히 영어 우리 수능에서 빈칸 추론이라는 거 메인 아이디어 풀 때 이거 수식어 엄청 중요해. 문장 순서, 주어진 문장 넣기 이런 유형 풀 때 연결서, 연결어, 원결어 엄청 중요해. 연결 안 한다 씨. 마음이 급하니까. 중요해. 자, 이게 성분이야. 근데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화살표 쓴 것처럼 그럼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 안에서 뭐로 쓰이느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여. 좀 탈 거야.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고 동사는 그냥 문장 안에 들어가도 동사야. 유일하게 단어의 종류와 단어의 쓰임의 말이 같은 게 동사야. 동사는 따로 있어도 동사고 문장 안에 들어가도 동사야. 중요한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형용사는 보호로, 주요소일 때. 그런데 잘 봐.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형용사는 이렇게 보호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해. 수식어로도 쓰여. 잘 봐. 부사는 문장의 주요소는 안 되지만 뭐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 자, 두 가지 중요한 걸 했습니다. 영어의 수식어 그랬네. 뭐하고 뭐? 수식. 수식, 설명해주는 말.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 수식은 설명이란 뜻이야. 보충 설명이란 얘기야. 부연 설명이란 뜻이야. 여기다 쓰자.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자, 하는 말이 영어에 두 가지 품사가 있네. 뭐하고 뭐? 뭐하고 뭐? 뭐하고 뭐? 형용사랑 부사. 영어가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자, 이거 중요해. 자, 명사도 명사 수식해. 어. school bag. 무슨 뜻이야? 책가방. 그때 스쿨이 백을 꾸미는 말이야. 자, 지금 여러분들 영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깊고 복잡한 걸 알기 전에, 아, 영어의 단어라든지 이렇게 쓰이는 거라는 것부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됐죠? 수식어였습니다. 접속사와 전치사는 또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독해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특히 얘들을 잘해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주요소 말고 기본이고 이 연결해주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뭐고 역할이 정확히 뭐고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수능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논리적, 영어 원래 그런데 시험을 위한 독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접속사 연결사가 아, 전치사가 엄청 중요해. 자, 여기까지 단어야. 자, 다시 일로 와서. 주어입니다. 자, 문장의 주어, 머리죠. 그 다음에 동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 여기서부터. 이 주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야. 이따 할 거야. 왜?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말이 쓰여 있냐면, 명사적 억울한 말이 쓰여 있고 형용사적 억울한 말이 쓰여 있고 부사적 억울한 말이 쓰여 있어. 다시 말하면 이걸 풀었으면 명사적 억울한 명사처럼 쓰이는 것 이 말이야. 형용사적 오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 부사적 오고 부사처럼 뭐 쓰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주어가 여러 가지가 된다고. 또 동사가 있어? 동사는 하나야. 동사야. 근데 이 뒤에 목적어라는 게 와. 그리고 이 뒤에 보호라는 게 와. 이렇게. 자, 이 네 개가 문장의 주요소고 여러분이 배운 1형식부터 5형식을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배운 게 이거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문장을 읽고 해석할 때 그럼 선생님 1형식, 2형식, 3형식을 맨날 따져야 되나요? 아직 영어가 어려운 사람은 따져야 돼.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아직 영어가 어려운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문장을 끌어읽게 하고 그룹의 덩어리를 모르고 앞으로 차차 하겠지만 해보듯 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잘 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인데 얘가 우리나라만 이렇다? 전 세계 다 똑같다? 서훈아? 우리나라만 이런 거야. 일본어도. 영어에 여러분이 원서를 찾아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이라는 건 없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라고 한 것 중에 1형식부터 5형식의 공통점이 뭐야, 지금?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 중요해. 우리가 문장을 읽고 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야. 지금도 수능에는 주어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나와. 영원히 나와. 여러분이 나중에 문법이 있는 모든 시험을 볼 때는 이건 기본이야.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만 잘해도 영어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주어가 여러 가지 이따 다 나중에 할 거야. 명사적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또 동사가 막 앞으로 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도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가 앞에 있어. 막. 그 뒤에 또 언제 보호가 목적어 있고 언제 목적어가 두 개고 언제는 목적어가 보호가 다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 할 거야.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찾기 전에 아 이게 목적어 여기 있구나 보호가 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걸 먼저 해야 돼.
미친 듯이 목숨 걸고 목적어 보고 잘해봐야 주어 동사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 주어 동사 찾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책에 보면 대부분 일본 애들이 영어를 잘해. 걔네는 선택감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너무 못해. 그런데 잘하는 애들 정말 잘해. 이렇게 문장 구조에 대한 구조론에 관한 책들이 일본은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 바로 단어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요소 분류를 한 것뿐이야. 이 주요소를 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종료사라는 게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그것 마침 그것만 빼면 짧아. 그건 얼마 안 돼. 이 수식어들이 더덕더덕 앞뒤로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과 이거를 구별하는 것부터 해야 돼. 어떻게? 이걸 찾아서 주요소가 아닌 주어, 동사, 목적 아닌 거를 찾아내는 거야. 이게 먼저야. 이게 영어의 기본입니다. 지금 30분 정도 얘기한, 20분 정도 얘기한 이게 가장 중요한 영어의 기본입니다. 자, 이거 필기하시고 조금 이따가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이게 문장의 주요소를 쓰이는데 거긴 여기에 그러면 뭐 무슨적 어구, 무슨적 이거는 또 뭔지 여기 쓰인 구화절은 뭔지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우리가 아까 이제 팔품사라는 걸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명사적 어구란 말이 있어요.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란 얘기지. 자, 여기에서 또 명사 힘내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명사적 어구. 명사는 아까 알았어. 문장이 들어가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는 자, 잘 봐. 명사어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명사, 명사고 명사절 이렇게 있어. 명사는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 개념 보면 구, 절, 구, 절, 구, 절 이렇게 있지?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시다. 구 phrase, 절, 영어로 close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잘해야 돼. 이게 돼야 끊어있기, 직독직해, 어법이 됩니다. 문법이 여러 가지 문법 중에 이게 여기에 다 엄청나게 녹아있습니다. 문법이. 자,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구와 절입니다. 자, 영어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입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주어다, 목적어다 이렇게 쓰여요. 수식어구다 여러 가지 쓰입니다. 그 덩어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구 아니면 절이야. 됐지? 자, 이거에 적용된 거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할 때 하나씩 적용하면서 하는 걸 우리가 할 거야. 그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될 거야. 보세요. 그러면 구와 절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들었지? 들어봤죠? 구에는 뭐가 없어? 그렇지. 주어 동사가 없이 덩어리가 있는 건 구라고 하고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절 그러면 이 절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속절 를 말해. 물론 등위 접속사에 대등절이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좀 이따 할까요? 또 이따가 일단 종속절 같이 이런 것들 이런 절이 바로 여러분이 단어의 덩어리인데 그게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있는 그걸 바로 우린 절이라고 그 대표적인 종속절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영어에선 종속절의 종류가 몇 가지야? 종속절 주절이 있고 종속절 들어봤잖아. 자, 이 절, 주어동사 없는 거 구, 좀 이따 할 거야. 절이 있어. 몇 가지냐면 세 가지야. 다시. 구의 종류 세 가지. 중요해. 절의 종류도 세 가지야. 구가 세 가지인데 뭐로 쓰이냐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야. 절의 종류가 세 가지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가지야. 이게 바로 종속절인 거야. 그 여기 보면 봐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하라고 하는, 끊어읽기. 끊어읽기, 다시 말해, 직독직해라고 하는 직청직해, 다 마찬가지야. 예,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중요해. 선생님, 어디서 끊어요? 아, 구와 절 앞뒤에서 끊는 거야. 다시. 어디서 끊어요? 구와 절 앞뒤에서 끊어요. 그리고 수식어구는 안 했는데, 아직. 수식어구의 앞뒤에서 끊어요. 다시. 어디서 끊어요? 구와 절의 앞뒤에서, 수식어구의 앞뒤에서. 끝. 그럼 과연 구와 절이 뭔지, 수식어가 어떤 건지 이제 해야지. 그지? 간단해. 직독직해 끊어읽기는 어떻게 해요? 구와 절의 앞뒤, 수식어구의 앞뒤. 수식하는 말의 앞뒤. 수식하는 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길 때 앞뒤. 그러면 과연 구와 절의 앞뒤는 어디요? 그 다음 수식하는 어구가 길 때 앞뒤가 어디냐? 그걸 할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들이 있잖아?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널뛰기 해서 이렇게 뒤로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100년을 공부해도 안 들어. 어떻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 요만큼 해석해. 또 요만큼 해석해. 또 요만큼 해석해. 이 해석한 게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거야. 이게 해석이야. 이게 직독직해고 직청직해. 들으면서 바로 아는 게 다 이거야. 직청직해는 당연히 해야 돼. 말이 나오니까 그대로 듣고 이해해야 돼. 근데 직독직해는 안 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잖아.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돼. 이 종류가 여긴 아까 이건 했단 말이야.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간단히 했다고. 거기에 나온 이 구. 거기에 쓰인 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영어에선 이거 잘하면 영어 잘하는 거야. 사실 이게 다야. 100%는 아니지만 그냥 이거 뭐 할 수 있다면 된 거지 뭐. 그렇죠? 자, 이게 구와 절입니다. 그러면 명사적 어구라는 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명사처럼 이제 N이라고 쓸 거야. 나온 명사처럼 쓰이는 말. 그러면 또 명사처럼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이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된다는 말이야. 다시. 명사적으로란 말은 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란 얘기고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문장 안에 들어가서 왜? 명사란 말은 품사잖아. 아까 한 것처럼. 그게 문장 안에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인다는 말이 명사적 어구. 즉 명사처럼 쓰이는 말이야. 그래서 명사적 어구다 그럼 이걸 이해해야 돼. 아, 명사처럼 쓰이는 말이구나. 다시 말하면 문제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좀 빠르니? 괜찮지 이제? 자, 다음. 자, 그럼 명사부터 갑니다. 아까 있습니다. 명사적 어구니까 당연히 명사겠지. 그리고 대명사겠지. 자, 대명사도 해야 돼.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거는 명사, 대명사 엄청 중요해. 명사를 대신한 말이 영어엔 다섯 가지야.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영어의 종류 대명사가 다섯 가지야. 여러분은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대충 알아. 근데 여러분이 사실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인칭대명사 잘 몰라. 우리나라 책이 잘못되어 있어서. 물어보자. 소연아. 코리아를 이시라 그래야 돼? 쉬라 그래야 돼? 히라 그래야 돼? 뭐라 그걸 불러야 돼? 대명사를 뭘 써야 될까? 한국을. 잇? 근데 한국을 쉬라고도 써. 어떨 때? 응? 모국? 모국. 비슷해. 내가 태어난 땅을 얘기할 때는 쉬라고 받아.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내 지론이 뭐니?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얘기 안 한다지. 그럼 내가 얘기한 건 여러분이 보는 책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칭대명 지시대명사도 배우다 만 거야. 그, 히, 남자, 쉬, 여자 이건 초등이야. 소연아, 데이, 사람의 사물이야.
데이가 세, 그들이야 그것들이야. 이게 헷갈리니까 안 되는 거 영어가. 둘 다 쓰인다고. 유진아 맞지? 데이는 그들일 수도 있고 그것들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쌓여야 돼. 그래서 대명사 중요합니다. 그러면 명사 구다. 그러면 자 명사처럼 쓰이는데 명사처럼 쓰이는 단어가 이런 거 그래 뛰어내려고 그런 거 지금? 아 그럼 아 좀 아, 추워서 뒤에서 안아줘라 좀. 아, 좀. 아 그럼 안 되지. 이런 거 이따 오빠 안아줄게. 인상 쓰냐? 농담도 못해? 자 명사 그럼 됐지 이제. 명사처럼 쓰이는 단어가 여러 개 모였는데 덩어리로 쓰이는 명사처럼 쓰이는 안에 주어 동사 없는 말 이게 명사구야. 됐지? 몇 가지가 있다 영어에? 세 가지? 아 진짜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투부정사랑 뭐? 동명사. 이래서 이제 문법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우리가 동명,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문법을 알아야 되는 게 이래서 그래. 세 번째. 중요한 거 이제 명사절이야. 그럼 뭐야? 명사처럼 쓰이는. 다시 말하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쓰이는데 여러 개가 단어가 모인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 이 명사절이야. 그런데 일로 오면 자 아까 구에는 주어 동사 없고 절에는 주어 동사 있어야 된다 그랬어. 여기서 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영어에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종속절 앞에는? 그렇지. 접속사 있어야지. 그래서 봐봐. 아까 여기 썼을 때 접속사는 중요한 성분이 아니야. 그지? 그지?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니까. 접속사 문제 나오잖아. 이모 수능에도 what이냐 대시냐 이런 거 나온다고. 왜냐 위치냐 대시냐 what이냐 뭐 엄청 나온다고.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은 영어 잘하려면 접속사도 잘해야 돼. 그래서 또 접속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영어는 다 꼬리를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그러면 명사절이니까 뭔가 접속사가 있고 왜? 주어동사 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 이렇게 덩어리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끊어질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고 명사절이야. 그럼 여러분이 또 뭘로 외워야 되느냐. 그럼 명사절이 되는 접속사가 뭐냐. 이걸 외워야 돼. 즉, 문장 안에서 얘가 있으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단어가 모인 덩어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가 있느냐를 외워야겠지. 이런 거 뭐뭐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외워야 돼. 달달 외워야 돼. 접속사 중에 아무 의미가 없는 that,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if나 whether 뜻이 뭐야? 뭐뭐? 뭐뭐? 인지 아닌지. 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중에 뭐? what. 관계대명 네 개가 있죠. who, which, that, what 중에 what. 또 하나 뭐? 의문사. 의문대명사 와 의문 부사. 묻는 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 세 개야.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이 수능에도 이미 두 번에 나온 뭐 간접운문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야. 수능에 늘 빠지않고 나오는 관계대명사 와시냐 접속사 대시냐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엄청 중요해. 나오는 이유가 뭐야. 중요하니까 문법 어법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쓰세요. 정리. 자 이제 이게 이제 명사적으로 구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외워야 돼. 그러니까 기본이 아까 막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학에서 루트가 뭐고 로그가 뭐고 리미트 극한이 뭐고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야. 자 두 번째 게 뭐냐면 여기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자 아까 막 그쵸 똑같아 왼쪽이랑 형용사처럼 쓰이는 어구야. 자 그러면 형용사처럼 쓰이는 말 그런 모를 수 있냐? 이건 중요해. 자, 헷갈리게 뭐냐면 얘는 보호가 되기도 한다. 원래 형용사가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잖아, 그지? 그런데 원래 형용사는 보호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 수식하는데 이 보호는 형용사일 때만이야. 형용사 구나 절은 아니야. 형용사 어구는 명사 수식만 해. 다시 형용사는 보호 형용사 수식이 다 되는데
여기 왼쪽에 쓴 것처럼 형용사고 형용사절은 명사 수식만 합니다. 자, 형용사는 다시 쓰면 이렇게 보호가 되기도 하고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밑에 쓸 형용사 이렇게 어젝티브 구와 세 번째 어젝티브 절은 뭐로만 쓰인다? 명사 수식 수식어구야. 뭐를? 자, 형용사고 형용사절은 보호가 아니라 명사 수식합니다. 자, 이것도 봐야 될게. 자, 그러면 또 똑같아. 형용사처럼 쓰이는 즉 명사를 수식하는데 여러 개의 단어가 모였는데 주어 동사 없으면 구, 있으면 절이야. 자, 밑에 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접속사와 함께 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와서 자, 하나의 덩어리로서 절이 되는데 이때의 접속사 뭐냐? 또 외워야 돼. 뭐냐? 관계 대명사라는 거. 아까 왼쪽에 what 말고 뭐? who하고 위치하고 또 하나 뭐지? that. 또 하나 관계 부사도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일 때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why도 얘도 형용사절로 쓰입니다. 두 개. 자, 이제 영어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접수어 대시 또 있고 또 관계 대명사 대시 있죠. 자, 이런 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영어가 복잡해지는 거야. 똑같은 단어인데 쓰임이 다른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품사도 여러 가지라 그랬지. 그치? 접속사도 그래. 단어가 아까 쓴 뭐 school, milk과 같은 단어들이 그런 것처럼 이 접속사로 쓰인 단어도 똑같은 단어 대신데 이때는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어떨 땐 또 관계대명사로서 대시란 말이야. 이런 걸 구분해야 돼. 이걸 또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독해를 해보면서. 자, 그러면 형용사구는 어떤 게 있느냐.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그치? 자, 얘도 명사 수식하는데 자, 명사 뒤에 오는 형용사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갑니다. 형용사로 시작하는 형용사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사구, 이렇게 네 가지야. 자, 영어에서 형용사구는 네 가지, 이게 다야.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런데 얘네 셋은 이렇게 되죠. 셋은 형용사구로 쓰이는데 이 투부정사구는 뭐야? 여기도 있죠. 이따 부호사구 할 때 또 나오지. 투부정사는 저렇게 명사구로도 쓰이고 형용사구로도 쓰이고 뒤에 가면 부사적 용법에서 아니 부사적 어구에서 또 나온다고. 또 나와요. 투부정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지. 투부정사 용법이 몇 가지? 몇 가지야 투부정 용법이? 세 가지야. 이거야. 명사적으로 쓰이는 용법, 형용사로 쓰이는 용법, 부사로 쓰이는 용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외워야 돼. 투부정사는 다 되는 거고 형용사로 쓰이는 게 이거다. 형용사로 시작하는 형용사구, 품사가 단어가 앞에,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이걸 다음 주에 다 문장 안에 적용해서 다 할 거야. 문장을 계속 써놓고 계속 다 분석하는 걸 같이 해볼 거야. 투부정사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사적 어구는 자, 간단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부사로 쓰이는 어구. 자, 부사는 있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한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부사적 어구는 기억합니다. 주절에 동사 수식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부사 어구 즉 부사고 부사절은 주절 동사 수식을 기억합니다. 부사고 부사절은 똑같아. 그래서 부사가 있어. 또 부사 구가 있고 세 번째 부사절이 있지. 이 부사고 부사절이 이걸 수식한다고. 부사고 부사절이 주절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 즉 문장의 동사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부사는 동사, 형사, 부사를 다 수식하는데
자, 또 부사절을 먼저 합니다. 역시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 쓰인 게 부사구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 쓰인 모든 접속사는 부사구절이야. 다시. 지금 여기에 쓰이지 않은 부사절, 형용사절에 쓰이지 않은 다른 모든 접속사는 부사절이야. As, since, because, though, before, after, until 다 부사절이야. 그럼 영어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뭐가 제일 종류가 많아?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걸 너무 복잡하니까 영어에서 막 우리가 나눠서 공부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이런 걸로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의미로 분류해. 의미에 따라,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시간을 나타내느냐, 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느냐, 양보를 나타내느냐, 뭐 결과를 나타내느냐, 동시를 나타내느냐, 정도를 나타내느냐, 이렇게 부사절은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 왜?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돼, 이제 다. 자, 이런 것들이 부사절입니다. 그럼 부사구는 또 뭐냐? 잘 보세요. 중요해. 부사구는, 잘 보세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부사구가 있어.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가 있어. 전치사로 시작하는 부사구가 있고,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부사구가 있어. 잘 보세요. 왼쪽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똑같이. 형용사고 부사구는 형태와 같아. 투부정사 또 나오지? 왜? 명사정법, 형용사정법, 부사정법 다 나오지. 자, 영어가 또 헷갈리는 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똑같이 분사로 시작했는데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구. 똑같은 전사인데 얘는 형용사 부사고, 형용사로 시작했는데 어떨 땐 또 막 부사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형용사구. 자, 이런 게 또 이거를 또 비교해야 돼. 형용사로 시작한 군데 얘가 문장 안에서 형용사구로 쓰였냐 부사구로 쓰였냐, 얘가 투부정사인데 얘가 명사적으로 쓰였냐 형용사적으로 쓰였냐 부사적으로 쓰였냐를 독해할 때 확인해야 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시간이 걸린다니까. 영어를 그동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자체가 어렵겠지만 이거는 10번, 20번 읽으면 외울 수 있어. 뭐가 어렵냐? 이걸 이제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적용하는 훈련. 하루아침에 안 되지. 뭐 며칠 만 해도 영어를 이걸 다 알게 되면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 다 잘하게? 그럼 내가 너무 외롭잖아.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될 건 뭘 하겠어? 이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다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접속사라는 걸 해야지 이제. 영어로는 conjunction. conjunction은 단어가 일반 쓰는 영어야. 문법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연결해 주는 말이란 얘기야. 뭐를 연결해 접속사는? 뭐를 연결해? 절. 그렇지. 주어 동사를 연결한다고. 절. close를 연결하는 걸 우리는 접속사로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 접속사가 있다는 건 그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이해됐지? 됐죠? 영어의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거야. 등위 접속사. 자, 이거 개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등위. 등위. 여기 등위가 아니라 사람의 등위. 아, 미안해. 아니라 외워. and, but, or, so, for. 몇 가지? 다섯 가지. 주계의 주어동사. 컴마가 있으는 게 원칙이야. 안 쓰는 건 나중에 다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주어동사가 왔고 앞에 동사 A, 뒤에 B.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문장으로 연결하는 걸 우리는
등기 접속사라고.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문장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 똑같아. 등위, 등위. 위치가 같을 등자, 등위. 위치가 대등, 같단 얘기야. 자, 얘는 의미인데 아니죠? And 그리고 그러나 혹은 or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so는 뭐라 그래? so 그래서 for는 그렇지 왜냐하면 자 나중에 so는 또 콤마가 없을 때는 또 달라 그래서 콤마를 꼭 써야 돼 so는 콤마 없으면 또 달라 자 이렇게 해서 A, B가 A와 B가 대등해 대등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종속 접사는 어떤 거냐면 아까 썼던 접사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썼는데 이쪽에 A고 B일 때 어느 게 중요해? A, B 중에 어느 게 중요해? A가 중요해 더. 그래서 A를 무슨 자리라 그래? 주절. 접속사랑 같이 온 애를 아까 했던 것처럼 종속절. 그런데 종속절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몇 가지? 세 가지 아까 했잖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등위접속사 아닌 접속사는 다 또 종속접사야. 다시 등위접속사 아닌 접속사 요 다섯 개 말고는 다 종속접사야. 그래서 얘가 세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아까 한 게 바로 이걸 한 거야. 부사절. 그래서 원래 주인이 되는 절 주절에 종이 붙었어 안에 들어간 거 그래서 주절 종속절 이때는 A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등위 접속사 종이 따라오는 접속사 종속 접속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차이가 얘는 A, B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 아이고 and, but, or, so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써도 돼. 그럼 종속접사는 두 개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겠지 당연히.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와야 돼. 우리 집에 와본 사람 알겠지만 우리 집에 요리사가 12명, 운전사가 8명, 청소부가 9명이잖아. 종이. 내가 그 집에 뭐다? 운전수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돼. 얘는 이렇게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앞에가 너무 길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가 대등하다는 말에서 또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문제는 지금 내용은 나중에 실전 문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A, B가 대등하고 한 거에다가 플러스 A, B가 잘 들어. 대등하면서 동일한 중요도를 가져요. 즉, 관련이 있어야 돼, 두 개가. 예를 들어, 나는 어제 등산을 했고, 그리고 우리 삼촌은 돌아가셨다. 관련 있니? 없다고. 또, 나는 어제 등산을 했다. 쏘! 그래서 삼촌이 돌아가셨다. 뭐야! 관련 없지, 그지? 중요해. 여러분, 탭스를 본 사람 모르겠지, 뭔지 모르겠는데, 탭스 시험이라든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수능도 마찬가지, 모든 시험에 빈칸 추는 문제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씩 꼭 보게 될 거야. 아주 중요해. 그래서 빈칸 추론할 때, 엔드가 있고, 뒤에 빈칸이 있어. 그 앞에 거를 잘 읽으면, 뒤에 게 답이 보여. 왜? 관련 있는 걸 고르면 돼. 빈칸 추론 풀 때. 다른 거 다 안 봐도. 석진, 오케이? 그만큼 중요해. 관련이 있어야 돼. 자, 됐죠? 다음. 그러면 얘는 이 종속절이 주절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종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종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달라지고, 그 종도 여러 가지야.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집 아까 요리사가 몇 명? 외워야지. 시험에 낼 거야. 요리사 몇 명? 아이씨? 자, 요리사 9명. 외워야지. 운전수가 몇 명? 12명 외우라니까 중요하다니까. 미안해.
자, 봐봐. 요리사인데도 똑같이 명사, 요리사, 운전수, 청소부가 있는데 요리사랑 똑같진 않겠지. 요리사 중에서도 수석, 뭐 주방장 있고, 그지? 보조가 있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명사들도 또 아까 한 것처럼 삐이는 게 주어로 쓰이는 경우, 목적어, 보호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형용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해. 청소하는 사람은 똑같아. 그냥 청소하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어.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절에 벌써 잃어버렸어? 주절에 동사 수식. 그렇지. 외우라고. 엄청 중요합니다. 그 덩어리들이, 그 종속절이, 그 종속절이 각각 어디가 쓰이는지. 이게 접속사야. 자, 그러면 어느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10개가 있어. 그러면 접속사는 몇 개 있게? 접속사는 몇 개 있겠어? 주어 동사 10개면 한 문장 안에 9개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9개가 아니라 8개밖에 없어. 어떨 땐 7개밖에 없어.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8개인데 이게 원칙인데 원래는 10개니까 그지? 접속사 주어 동사 올 때마다 접속사를 하나씩 끌고 와서 접속사 끌고 와서 9개이 되는데 원칙인데 접속사를 또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생략하는 경우가 또 있어. 그래서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모든 문장이 주어동사 문장 안에 주어동사 4개 있으면 항상 접속사 3개야. 얼마나 좋아. 근데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또 있어. 이걸 또 외워야겠지. 그죠? 첫 번째, 주어동사 뒤에 접속사 대시 왔을 때. 두 번째,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있는 주어동사 함께 와서 얘는 이 주어동사의 오가 뭐야? 오브젝티브, 목적어. 얘는 이렇게 수식할 때. 세 번째, 명사 뒤에 관계부사 when, where, how가 와서 역시 명사를 수식할 때. 외워야 되다. 자, 우리나라 책에 이렇게 따로 생략하는 경우를 모아둔 게 없어요. 얘 생략할 수 있다고. 얘 생략할 수 있고, 얘 생략할 수 있어. 얘는 명사절이고, 얘랑 얘는 형용사절이지. 두 개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 몇 가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이 동사의 목적으로 접속이 돼 쓰였을 때. 이 경우 말고는 있어야 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세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없어. 잘 봐요, 봐. 근데 얘가 부사절인 경우가 있다, 없다? 잘 봐. 주어 동사인데 앞에 접속사가 없어. 근데 얘가 주어 동사가 있어. 근데 앞에 접속사 없어. 근데 부사절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명사절. 동사 뒤에 명사절, 명사 뒤에 형용사절. 끝. 세 가지가 다야.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이런 경우를 해. 갑자기 명사가 있는데 갑자기 접속사가 없이 주어동사가 튀어나와. 그럼 앞에 접속사가 생략된 거지. 근데 뭐가 생략된지 알아야겠지. 그지? 그지? 그래서 어법 시험에 나오는 거 봐봐. 이런 거 본 적 있지? 위치냐, 왜, 이런 시험 본 적 있지? 위치냐, 학교 내신에도 where냐 고르는 문제 본 적 있지? 있지? 그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그거 문제야. 이거 구별하는 거. 생략해버리면 똑같아 보이잖아. 명사 뒤에 주어동사, 명사 뒤에 주어 똑같잖아. 근데 다르잖아. 이거 구별하는 거야. 태권아 됐니? 이거. 자, 이거 말고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만 조금 어려운 거 하자면 등위 접속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없애면 안 돼. 얘 대신에 다른 문장 보호를 써야 돼. 뭐? 등위 접속사 대신할 수 있는 문장 보호 재창아? 오케이. 세미콜론. 얘가 등위 접속사를 대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장 보호도 해야 돼, 우리는. 미치는 거지.
언어를 공부하는데 운정보호도 해야 돼, 그지? 왜? 리딩에 나오거든. 이거 등용사 대신에 얘를 세미 콜론이라고 하는 콜론 말고 땡땡 말고 땡하고 쉼표 이거 세미 콜론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뭐 하겠어 그 다음? 아 개걸만 하는 거야. 프레포지션 이것도 알아야 돼. 프레포지션 뭔가 앞에 두는 말이죠. 그래 전치사 뒤에는 얘도 연결하는 말이기도 뒤에 뭐가 와? 잘 봐. 명사가 아니라 명사적 어구가 와. 명사 올 수 있지. 명수야. 그치? 미안해. 대명사 올 수 있나? 전치사 뒤에? 있어 없어? 있지. from it 이렇게. 명사 절 당연히 오지. 뭐 빼고? 동명사만 뭐 안 돼. 근데 나중에 대학 가면 동명사도 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명사도 오는 경우가 있어. 동명사 빼고 명사적 우가 옵니다. 얘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구네. 어, 얘도 구야. 그런데 이 전치사 구는, 이 구는 주어동사 덩어리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형용사 구나 부사구로 쓰입니다. 명사 구는 안 돼. 전치사 구는 형용사나 부사구로 쓰이는 항상 수식만 하는 수식어구로만 쓰여. 주어나 목적 보호 같은 명사구는 안 돼. 이게 전치사구야. 수식어구가 두 가지야. 형용사고 부사고. 아까 했던 형용사고 부사고야. 그런데 영어에서 참고로 전치사만 혼자 쓰이기도 해. 다시 전치사는 전치사야. 전치사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전치사야. 전 앞에 둔 말이란 얘기야. 미안해. 아, 살다 보면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화가 날 때마다 다 화를 내니.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 근데 얘가 혼자 쓰이는 경우가 있어. 전치사가 혼자 쓰이는 경우, 뒤에 이렇게 명사적 우가 와, 오는데 안 오고 혼자 쓰이는 경우는 얘는 전치사가 아니야. 부사야. 모양만 전치사야. 이런 거. 혼자 쓰였잖아. 뒤에 뭐가 없어? 명사적 우가 없잖아. 그지? 얘는 부사야. 뭘 꾸며? 동사를 꾸며. 시카는 부사야. 계속 이제 어는 여기서 뭐 watch out 뭐 이런 거. 참고로 얘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적 우 온다. 명사적 우가 와서 앞에 전치사에 뭐가 되냐면 전치사에 뭐야? 목적어야. 그래서 대명사 같은 거 쓸 때는 전치사 뒤에 무슨 격을 써? 목적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치?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구야. 질문. 전치사구는 형용사구가 많을까? 부사구가 더 많을까? 어, 거의 부사구야. 형용사구는 얘만 기억해. 오플라 추상명사. 얘만 기억해. 다른 건 몰라도 돼. 오플러 추상명사 들어봤지? 오플러 추상명사를 모르세요? 어? 오플러 추상명사 형용사 다 들어봤잖아. 그지? 그게 이게 이거야. 나머지는 다 뭐다? 다 부사구야. 자, 형용사로 쓰는 경우 있지만 다 부사구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는 부사구다 이렇게 기억해. 형용사로 쓰는 경우 뭐? 오플러 추상명사만 기억해. 또 부사구니까 부사니까 당연히 뭘 수식해? 다른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겠지. 여기 중요한 거 부사 전치사구는 부사구다. 그래서 아까 했었지. 형용사구도 쓰이는데 부사구 했단 말이야. 그치? 형용사구, 부사구 아까 수식어 갈 때 형용사구에도 있었고 전치사구가 부사구에 전치사구가 있었어. 그지? 방금 했잖아. 그지? 어.
근데 거의 99% 부사구라고. 뭐는? 전치사구다. 그러면 전치사구는 어디서 끊느냐? 당연히 여기 앞에서 목적어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 내가 미쳤구나. 여기다 동명사로 썼네. 병명사만. 쏘리. 미쳤어. 동명사만. 투부정사가 안되고. 쏘리쏘리. 동명사만이라고 쓴 거를 여기다 다시 쓸게요. 전치사가 있으면 자 보세요. 명사 오죠. 전치사 있으면 대명사도 와. 프로나운. 중요할 건 명사구 중에 명사구 중에 명사가 아까 뭐 있냐면 투부정사랑 동명사만 있는데 동명사만 돼. 이거 중요해. 동명사만 되고 투부정사는 안 돼.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 되는 게 있다고요. 나 마음이 급해서 아까 잘못 썼다. 소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명사절.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오기도 하지. 뭐 뒤에? 전치사 뒤에.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는 짧은 게 아니라 명사절이 오면 전치사구도 엄청 길어져. 다시. 전치사구도 뒤에 명사절이 와버리거나 하면 정말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I'm interested.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In what they have studied. 자, 그들이 연구해 온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치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얘라고 이렇게. 즉, 전치사의 목적으로 뭐가 온 거야? 이렇게 명사지로 온다, 이렇게. 그럼 길어지는 거야. 그럼 전치사가 어디부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덩어리인 거야, 이렇게. 앞에 주어동사보다 더 길지? 전치사구가, 그지? 그잖아. In what they have studied. 라는 명사절이 전치사 in의 목적으로 온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에 관해서 오늘 한 것들을 다 적용하는 문장들의 연습을 같이 한번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완벽하게 10번 이상 읽고 쓰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